자, 그 다음에 8핀인데요. 요 기준을 할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꼽는 거에서 요렇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게 헷갈리는가 하면, 리레이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요렇게 돌아간다. 요거랑 실제 소켓은 어떻다? 반대죠. 왜 그런가 하면 반대로 와서 꽂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뭘 잡는가 하면 요렇게 아래쪽으로 요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는 해골 바가지라고 해요. 뭐 하면 해골이죠, 그죠? 해골 바가지 입에서 오른쪽 아래, 그 왼쪽 아래쪽이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1, 2, 3, 4, 5, 6, 7, 8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은 요렇게 날개가 없죠, 그죠? 날개가 없는 거는 리레이예요. R이나 X, 요렇게 놓으면 리레이고요. 여기에 요렇게 날개가 오고 크기가 이거보다 큽니다. 그러면 요렇게 날개가 오게 되면 타이머, 플리커 리레이, 플리커레스 리레이,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가 조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앞에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요렇게 1, 2, 3, 4, 5, 6, 7, 8이죠. 그죠? 근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이죠. 그죠? 예, 요건 타이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날개가 요렇게 있습니다. 예, 날개를 요렇게 안쪽으로 접어놓고 여러분들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 자,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전원이에요. 요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번, 7번,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게 P 접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벌어지니까 요게 A 접점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요게 공통이고, 바로 위에 있는 게 A 접점. 요렇게 벌어지면, 요게 P 접점. 벌어지면은 요게 A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나타내 드리면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하고 7번이죠. 그러면 요두 개가 뭐가 된다? 전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대로죠, 그죠? 1번이 요렇게 올라오죠. 요거는 뭔가 하면은 타이머 같은 경우는 4번을 안 쓰거든요. 타이머는 4번을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3번하고 1번하고 A 접점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8번을 공통으로 해요. 야가 공통이 되고요. 5번이 B 접점, 6번이 A 접점이 되는 거예요.